이른 아침 새로운 슈퍼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일단 깔끔하고 굉장히 모던한 침대부가 눈에 띄는데요. 어? 저 핑크 집이죠? 아, 맞아요. 잼 하우스? 자, 잼 하우스의 주인을 찾아볼까요? 일단 방에도 없고 거실도 없고 주방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그렇다면 남은 곳은 이 깜깜한 어둠 속 뿐인데요. 아, 여기네. 소리 들렸어요. 누가 깼어요? 어? 아, 크다. 몸이 커. 딱 봐도 아빠인데. 분명히 아이가? 아, 뭐야? 뭐? 아, 뭐야? 아, 깜짝이야. 비슷한 생각 했죠. 가습기잖아.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습기 뭘 줘요. 오해하게. 아, 그러고 다시 주무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가습기 뭘 주고 다시 자요? 그러니까요. 엄마. 응? 아, 뭐, 아, 잘 안 보이는데 굉장히 달달하긴 해요, 소리가. 엄마. 아, 이게 이제 녹화가 처음이라 아이가 낯선가 봐요. 아, 귀여워. 뭐가 있지? 하얀 천막이 있지? 저? 평소에 안 보던 것이 집에 있으니까. 사람도 있지, 그 안에. 아, 얘 너무 귀엽다. 어쩜 이렇게 눈, 코, 입이 다 찌네? 와, 눈이 제 눈보다 큰 것 같아요. 와, 진짜. 굉장히 아빠가 찐한 분 같은데요? 기계가. 어머나. 청소를 해요. 엄청 깔끔한 부모님인가 보네요. 어머나, 저것까지 동원해서 청소하는 거예요? 그 평소에 엄마가 청소하는 걸 본 거죠. 잘한다. 일단 내 마음을 청소해. 너무 귀여워, 어떡해. 그러게, 지금 딸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엄마 아빠는. 엄마. 어, 이거 뭐야? 냉이. 우리 재미가 청소해 주니까 엄마가 할 게 없네. 엄마가 어린데요? 엄마 어린 꽃게? 대학생이세요? 어머나. 예스. 응? 그러면 이 안에 삼촌 있어. 응? 우와, 아! 카메라야. 나 카메라. 이제 알았어. 찰칵찰칵 찍는 거. 그분 맞죠? 맞아요. 그분 그 점핑. 네. 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어, 여기도 있네. 우와, 쌤이 사진 뒤에도 있네. 우와. 내려와. 어떻게 나와? 대박. 대박. 안녕. 네. 안녕. 아, 귀여워. 선생님 몇 살? 피피, 잼잼아. 잘 잤어? 네. 아이고. 사랑해. 어? 응? 왜? 뭐야, 이게? 아, 뭐야? 카메라가 여기도 있어. 뭘까? 어, 뭐야, 여기 또? 저기도 있어. 어, 위아래도 있네. 여기도 있지? 까꿍.
가습기 물 주신 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24개월 문희율의 아빠 문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희율이 엄마 세율입니다. 24개월이네. 웃그. 아이 코 파지 말고. 안녕하세요. 1세대 아이돌 H.O.T의 문희준 씨와 개성파 걸그룹 크레용팝의 소율 씨가 만나 2017년 2월 최초의 아이돌 부부가 탄생했는데요. 아, 저때 진짜 화제였잖아요. 두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잘 어울린다. 방송국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굉장히 좀 무서운 여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누굴 보러 왔나. 아, 처음에 이런 컨셉이었군요. 좀 무서워가지고 돌아가지고 다른 화장실로 갔거든요, 제가. 근데 그 친구들이 무대를 리허설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처음 봤죠. 사실 그때도 좀 눈에 확 띄긴 했어요. 제가 어떤 방송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 굉장히 유행하던 과자를 구하는 미션이었는데 뭐 운동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자기가 나가서 그걸 주겠다. 수율아. 야, 과자 전해주러. 크레용팝이야, 무조건 나는 이제. 다음에 방송에서 보잖아? 네. 나한테 뭐든 뜯어내, 알았어? 알았지? 수율아, 고마워, 수율아. 진짜 어떻게 저런 친구가 다 있을까? 그 다음에 한 1, 2년 있다가 연락을 제가 했죠. 1, 2년은 또 노래를 봤었지? 만나자고 했을 때? 아! 날짜까지 잡죠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니야, 기억에 오류가 있어. 틈틈이 연락을 줬어요. 오빠가 틈틈이 연락을 줬어요. 불리한 것 같으니까 좀 자꾸 말을 지어내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아니야, 틈틈이 줬는데 약속이 계속 어긋나가지고. 아, 보자 그러고 안 보고. 보자 그러고 안 보고 해가지고 날짜까지 확실히 잡아야 볼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날짜를 다음 주에 잡았죠. 맞아요. 아, 그리고 저는 확실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게 몇 번째 나무의 앞에서 우리가 만났다까지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무가 웬만이야. 88번째. 뭐야, 뭐라고? 누구야? 6번째에서 만났어. 저는 그렇게까지 기억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저는 약간 그때 뭔가 기억하고 싶었어요. 그냥 여기 딱 요 자리. 이렇게 들은 거 되게 로맨틱하죠. 2016년 4월부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온 두 사람. 결혼 결심을 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제가 푸드과자를 한 달 동안 너무 먹고 싶었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하자마자 신랑이 푸드과자를 바로 사다 줘서 그때 결혼까지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결혼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네, 제가 먼저 하긴 했는데 당황하더라고요. 얼마만에? 이틀이요. 몰래카메라 뭐 이런 것처럼 뭔가 그런 건가 봐. 사소한 것에도 이렇게 신경을 써주는 느낌. 또 그런 상세한 그런 거. 부분이 맞아. 있구나. 애기 생겼다고 딱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저는 속으로는 정말 놀랬죠. 솔직히 속으로는 너무 놀랬는데 겉으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결혼하자고 했어요. 결혼하자고 했고. 끝났네. 왜? 생각나서 눈물 날라 그래. 왜 눈물이 나? 어떡해, 너무 생각나. 왜? 와, 이거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갑자기 인터뷰하다 말고? 네. 이거 애 때문에 결혼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럼 아니지. 사랑해서 결혼한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너무 행복한 일이다를 계속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한편으로는 진짜 안심되고 너무 고마웠어요. 말하자마자 그렇게 결혼하자고 얘기해줘서. 와, 이게 남편으로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잘해주는 남편이고 싶은데 그때는 뭘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옆에 그냥 있는 것밖에는 없더라고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나는 왜 눈물이 나냐? 아이, 진짜 왜 그러세요? 옆에서 있었어요. 그렇게 탄생한 게 우리 예쁜 공주인데. 아, 진짜.
다음 편 좀 큰 거울 좀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거울 너무 작아. 눈 하나밖에 안 보여요. 하나씩 따로 봐야 돼가지고. 좀 불편하네요. 2017년 5월 두 부부에게 선물 같은 딸 희율이가 찾아왔는데요. 어? 해명부터 깜찍한 잼잼이는 사랑받으며 무럭무럭 자라서 어느덧 24개월이 되었는데요. 태어난 지 2주부터 저의 얼굴을 뵙게 되었고요. 제 어렸을 때 사진을 잼잼이가 보고 잼잼이라고 자기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닮았거든요. 와, 여기도 아빠 유전자가 센집이다. 죽어빵이다. 성격은 둘 다 굉장히 밝은 성격이고 장난이 심한 성격이에요. 그 두 장난 꾸러기의 성격이 다 간 것 같아요. 아빠 따라하는 거야? 이게 뭐? 어떡해, 머리 어떡해. 그래도 좋대. 잼잼. 와, 이게. 아, 움직였지? 누구지? 완전 잘 움직이네. 움직였지? 장난기 봐, 장난기. 움직였지? 그렇게 막 움직였지? 와, 지치지 않는 에너지, 흥이 정말 많은 아이고요. 잼잼. 저거 아빠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아빠? 오! 진짜 예쁘다. 우리 겨울왕 볼까? 아예 엄마 아빠가 다 가수인데 그러면 뭐 박자 가면 끝내주겠죠. 어머. 와, 저런 디테일 어떻게 다 따라하냐. 그러니까요. 머리 안 아파? 아, 몸짓이 다르다 진짜 확실히. 이야, 또 보자. 엄마. 엄마? 엄마야? 엄마 아니야. 엄마도 근데 이런 가수야. 여보. 왜요? 잼잼이가 다른 걸그룹 보고 자꾸 여보라고 계속 그래. 누구? 뭐 잼잼이 눈엔 그래 보이나 보지. 아니 그래서 잼잼이가 여보 뮤직비디오 보고 찾나 보게. 뭐야? 엄마? 누구야? 엄마? 엄마가 어디 있는지. 아 근데 이거는 어렵다. 잼아 엄마 어디 있어? 찾을 수 있어? 진짜 못 찾겠는데? 아 저기 있네 엄마 저기 있네. 잼잼이 눈에는 다 똑같죠? 엄마 엄마 어디 있어? 셋 레디. 그러니까 잼잼이가 알아줄 수밖에 없었네. 너무 재밌는 가족이다. 아 소율 씨가 좀 의외네. 아빠랑 같이 해볼까? 해봐봐 시작. 표정이 안 좋아. 아 해봐 시작. 나 안 해. 이렇게 해서 해봐. 좀만. 어머. 아니 엄마 아빠가 저렇게 노시는데 잼잼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러게요. 봐봐요.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거의 제자리인데요? 아이고 아침부터 저렇게 세 가족이 다 콩콩 뛰고 재밌다.
어, 손잡고 손잡고 하잖아. One two three get on now. One two three get on now. 유라 이거 해봐. 이렇게 해야 돼 멋있게. 이. 오, 그거 다 따라해요. 어머. 어, 아빠는 조금 지치죠. 아, 힘들죠. 이제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 무릎이야. 쨈아. 간식을 이거 먹고 있을까? 우와, 달걀 먹을까요? 아따따따따. 쨈이는 아빠나? 어, 맛있겠다. 혼자 까먹자. 어, 거기서 까먹은 거야? 진짜 까먹어요. 어, 시킬 줄도 알아. 어, 영영 잘하네, 쨈쨈. 어머, 어머, 어머. 우와. 닦았어. 어머나, 닦았어. 어? 아침 하나 드세요. 받아주세요. 아우,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까서 삼촌 줘요. 오, 또 열심히 까서. 맛있게 드세요. 자, 어느 삼촌 줄 거야? 다른 삼촌도 주네요. 진짜 친절하다. 까서 줘, 까서.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 그 삼촌 하나 못 받았네? 하나만 더 뺄까? 한 손으로 가고 있어. 한 손으로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아, 왜? 고급 기술인데? 어머, 웬일이야. 쨈쨈아. 아이고, 저 웬만큼 인내심 좋지 않고서야 저거 못해요. 그쵸. 고맙습니다. 아, 인사해야죠, 당연히. 아이고, 삼촌도 다 주고 이제 먹는 거예요? 아유, 드디어 됐죠. 맛있다. 아빠 물 한 잔만 먹고 와도 돼? 기계가. 어머나. 직접 갖다 준다고요? 김지민 나중에 동생 생겨도 진짜 잘해주겠다. 너무 목말라요. 어, 컵이 아빠 컵이에요? 아이고, 어, 아빠 먹여주세요. 어, 아빠 먹여주세요. 아빠 이거 먹여주세요. 되게 손 많이 가는 아빠 스타일이지. 아우, 시원해. 다 먹었다. 네, 다 먹었다. 다음에도 또 갖다 주세요. 아. 아. 다 먹었지? 그 사이 소율 엄마는 아침 준비 한창인데요. 어머, 칼질도 잘하시고 그 주부보다 내공이 느껴지는데요. 아빠랑 엄마랑 재미랑 오늘의 아침은 만두 칼국수네요. 너무 맛있겠다. 아, 우와, 맛있겠다. 엄청 잘 먹는다. 그렇죠. 손과 도구를 같이 쓸 아이니까. 어, 아이고, 잘 먹네. 미미가 쨈쨈 보고 있대. 뒤에 있네. 아, 미미 주는 거야? 미미 주는 거야? 미미 한 개 주세요. 아, 또 양보는 안 하고. 엄마 아까. 그러니까 모든 하나하나에 다 엄마 아빠가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귀여워. 어떡하지? 오빠 없는 거 봐. 어? 어떻게? 이틀 동안 나랑 둘이서 있어본 적이 없는데? 없지. 잼잼, 아빠랑 둘이 있어야 돼. 괜찮아? 안 돼. 어, 엄마 가면 안 돼? 엄마 오야 안 된대. 오야 간다고 그랬잖아요. 응, 엄마 눈물 날라 그래. 알아. 입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아, 나 보내줄 수 있어. 저 개그가 전 너무 좋아요. 태어난 척하는 이제 못한 개그.
하지마. 엄마 갔다 올게. 아, 근데 엄마 지금 엄마 가야 된대요. 엄마 갈게. 인사해줘야지, 엄마. 눈 더 커지는 거 봐. 잼잼이도 같이 가? 화장활동만 기다리래. 화장활동만 기다리래. 그거 그렇게 가까이서 봐도 보여, 얼굴이? 됐다. 아우, 잘했다. 나 그냥 이제... 가면 되지? 인사 안 해주니까. 가방까지 챙겨왔어요. 현재 엄마, 엄마 간다, 이제. 이끼가! 응? 우리 이끼. 갔다 와. 알았어. 간다. 아주 푹 자다 와. 아주 걱정하지 말고. 엄마 갔다 올게. 한 3시간? 3시간이 최고고 한 번도 저는 나가서 재미없이 자본 적도 없고. 그렇죠. 재미는 또 당연히 아빠 좋아하니까 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신랑 먼저 생각이 나더라고요. 신랑이 이제 좀 나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걸 이렇게 혼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 아닌가 막. 저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에게 항상 우아하게 우아한 아빠 뭔가 좀 포용하는 아빠? 우와, 아니죠! 우와! 놀라는 육아를 맛보게 된 희준 아빠. 아이돌에서 이제 잼잼이 아이돌 보미로 거듭날 텐데요. 1분 1초도 쉴 틈 없는 희희 부녀의 하루. 희준 아빠, 괜찮을까요? 안색이 벌써 안 좋아하셨어요.